어둠이 짙게 깔려있던 어느 날, 저 멀리 은은한 불빛이 우리에게로 다가오고 있었다.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확인해보니 그것은 바로 CPI 지표 개떡상 가자! 여러분, 어젯밤 올 한해 금융시장의 농사를 마무리 짓고 내년의 금융시장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발표되었어요. 그간 시장을 강제로 억누르면서 투자자들을 공포 속으로 밀어넣어버린 인플레이션 악재. 금융시장이 어떻게 되든 저는 관심 없습니다. 이런 뉘앙스의 파월의장 매파 발언. 결국 몇 달 동안 지속되었던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이 효과가 있었던 걸까요? 오후 10시 30분 모두가 숨죽이며 기다렸던 CPI 지표가 발표됐고 시장은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근원 CPI가 시장의 예측치인 0.5%를 하회하는 0.3%로 나오면서 주식, 코인 시장은 크리스마스 산타의 선물을 미리 받은 것처럼 기다렸던 듯이 시장의 모든 참여자들이 매수 버튼을 클릭! 공매도 세력들의 숏 커버링이 나오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단 하루 만에 7%가 상승하며 급등했답니다. 와, 정말 밤새도록 조정 한 번 없이 한 번도 쉬지 않고 올라가는 모습을 저는 난생 처음 봤답니다. 이렇게 금융시장 악재의 끝판왕은 바로 금리 인상인데요. 아마 이번에 다들 뼈저리게 몸으로 느끼시고 머리로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게 미국의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변동성이 큰 식품, 뭐 에너지 같은 변수들을 뺀 실질적인 물가지표로 앞으로도 거의 매월 CPI 지수가 발표되니까 CPI 발표가 있다고 하면 다른 거 다 제쳐두고 근원 CPI만 체크하시면 된답니다. 결국 어제의 발표가 한국 시간으로 12월 15일 새벽 3시에 있을 FOMC의 금리 결정에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한답니다. 시장은 그동안 12월 금리를 0.75BP로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이 될까봐 두려웠지만 이제는 0.5BP를 거의 확정하고 받아들이는 분위기니까요. 보신 것처럼 시장은 불확실성이라는 단어를 매우 싫어한답니다. 매도 빨리 맞는 게 낫다고 악재가 막상 터지면 호재로 둔갑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까요. 이제는 장기적으로 보면 뭐 하락이 멈추고 적어도 뭐 횡보를 하거나 완만한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회복하지 않을까 하네요. 시장의 악재를 고스란히 온몸으로 받아내고 이 악물고 끝까지 버티고 버틴 우리 투자자분들께 박수를 보냅니다. 박수! 최근 FTX발 사태로 인해서 수많은 코인들이 맥을 못 추리고 1A 하락으로 단 이틀 만에 적게는 30%, 크게는 50% 이상 떡락했었는데요. 어젯밤 9시 긴급으로 진행되었던 라이브 방송에서 처음으로 1000명 이상의 시청자분들이 들어오셨을 만큼 시장은 매우 안 좋음 그 자체였답니다. 어제 라이브 방송 보신 분들 많으시죠? 통PD님이 CPI가 좋게 나오면 급등할 거니까 단기 수익 먹으러 매수하자고 외치면서 라방을 마무리했는데요. 어제 급등장에 많이들 챙기셨나요? 저는 통PD님이랑 같이 냠냠냠 했습니다. 어제의 상승 에너지는 진짜 말 그대로 모든 악재들을 씹어삼키고 급등하면서 마치 독립기념일 같은 그런 느낌마저 들었으니까요. 그만큼 억눌려 있었던 스프링이 하늘 높이 튀어오른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은 이런 반등을 누리실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가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물론 현재도 코인 시장은 FTX 거래소발 이슈로 악재가 그득그득하지만 이런 말이 있죠. 오늘을 즐겨라. 맞아요. 그간 받은 스트레스에 비하면 이 정도 상승은 뭐 아무것도 아니죠. 이렇게 되돌림 파동을 줄 때 많이들 챙기시면 돼요. 그럼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악재로 시장이 뒤덮일 때 희망을 찾고 반대로 호재가 나와서 시장이 급등하면 악재를 찾아본답니다. 현재 제가 생각하는 악재가 세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연준의 스탠스입니다. 그들이 결국 키를 쥐고 있으니까요. 어제 발표된 CPI 지수를 놓고 뭐 이미 지난 과거의 지표다 혹은 예상했던 수치였다 하지만 앞으로 물가를 더 잡아야 하니까 금리 인상 기조는 유지한다 뭐 이런 발언을 하면 시장은 다시금 곤두박질 칠 수 있으니까요. 항상 연준 의원들의 발언과 금리 인상 관련 뉴스를 체크하셔야 한답니다. 두 번째는 FTX발 거래소의 파산설인데요. 이 악재가 우리 같은 코인 투자자들에게는 상당히 곤욕스러운 뉴스죠. 이 부분이 해결되어야 상승 기조로 턴을 할 테니까요. 권도영 대표의 테라 사태처럼 루나코인을 자체 발행하고 그를 통해서 덩치를 키우고 이 점을 이용해 투자를 유치하는 폰지 사기 형태와 굉장히 흡사한 FTX 거래소발 FTT 코인 하락 사태
루나 사건으로 인해 이미 훼손된 코인 신뢰도에 이번 사건이 더해져서 이제 바닥을 뚫고 지하로 내려가는 꼴인데요. 이번 일로 인해 기관 투자자들의 대규모 자금이 코인 시장으로 더 이상 유입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걱정이 앞선답니다. 지금 코인 시장은 걸음마를 막 뗀 아이와 같아요. 미운 4살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사고치고 울고 물고 막. 주식시장 초기에도 여러가지 사태들로 인해 혼돈의 시기를 거치면서 여러가지 안전장치를 만들고 세월이 흘러흘러 정착되었듯이 코인 역시 이런 사건들이 제도권 안으로 정착하기 위한 몸부림이겠지만 근데 그 안에 있는 우리들은 상당히 괴롭죠. FTX발 사태가 결국엔 빠르게 파산의 수순으로 가거나 아니면 누군가 손길을 내밀어서 구제를 해주면 좋겠네요. 그냥 질질 끌지 않는 게 우리를 도와주는 거랍니다. 하루짜리 데드캣 바운스 급등이 나온 거일 수도 있고 아직은 뭐 완벽한 상승 추세가 만들어진 게 아니니까요. 결국 FTX발 사태가 없어지지 않는 한 코인 투자자들은 뭐 다리 뻗고 편히 잘 수는 없겠네요. 갑자기 급락이 나오면서 다시금 FTX 악령을 소환할 수 있으니까 지금처럼 급등하고 또 코인이 상승할 때는 꼭 수익을 챙기고 나오는 줄먹 습관을 가지세요. 잊지 마세요. 익절 습관. 나중에 하락하고 나서 그때 팔았어야 했어.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세 번째 악재는 각국의 전쟁 이슈랍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시작된 지 벌써 10달이 다 되어 가는데요. 지금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한테 이미 패배한 것처럼 뭐 철군한다는 뉴스들로 도배가 되고 있지만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이 오랜 시간 지속된 전쟁에 따른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고 불곰국 대장 푸틴이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긴장감을 늦추지 마시고 꼭 체크해야 돼요. 네, 하지만 이보다 더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될 건 바로 중국의 전쟁 이슈랍니다. 시진핑은 지난 10월 주석으로 재선출되면서 장기 집권의 길을 열었는데요. 러시아의 푸틴처럼 통일을 명분으로 대만에 침공할 가능성이 높은 걸로 제기되고 있답니다. 최근 실시한 군인사를 통해서 시진핑은 최근까지 대만 문제를 관할하던 자기 수족들로 고위직들을 채워놓고 언제라도 전쟁에 대비해 군을 지휘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 심지어 2024년 대만 침공을 준비하라고 내부적으로 명령했다는 뉴스들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답니다. 하지만 조만간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이뤄진다고 하니 당장은 전쟁보다는 평화 모드가 이어질 거로 보인답니다.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전쟁이 날 것 같으니까 조심해야 돼!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종종 중국을 포함한 전쟁 뉴스를 체크해보시면 좋겠네요. 오늘은 CPI발 호재로 인해 FTX발 사태의 악재를 뒤덮으며 상승하는 코인을 바라보면서 간만에 모두가 웃으면서 희망을 보셨을 건데요. 모두가 열광할 때 스스로 악재가 무엇이 될지 찾아보는 습관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해서 애써 악재를 찾아보았는데요. 주식 투자자들이랑 다르게 코인 투자자들에게는 FTX발 악재가 여전히 건재하니까요. 지금은 마음 놓고 존버해서 버티자! 이런 시즌이 아닌 단기 매매 차원으로만 접근하시면 좋겠고요. 뭐 매일같이 어제처럼 뭐 10% 20%가 상승해주면 좋겠지만 조정 없이 그렇게 하늘 끝까지 올라가진 않으니까요. 최대한 싸게 사고 비싸게 파는 노력을 꾸준히 하시면 좋겠어요. 물 들어왔을 때 노저우라는 속담이 있듯 상승 추세가 만들어지면 올라타서 시드를 불리는 작업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반대로 시장의 악재가 들이올 때는 빠르게 손절하고 시드를 지키는 잃지 않는 투자를 하시면 좋겠고요. 시장이 올라갈지 떨어질지 뭐 그 누구도 모르지만 대응을 잘한다면 결국 최후의 1인이 되실 거니까요. 이제는 수많은 구독자분들이 공부를 통해 기준 매매법을 만들고 이를 통해 익절했다고 수익 공유 인증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그냥 딴 거 필요 없어요. 우리 구독자분들이 계좌의 시드가 빵빵빵빵 늘어나면 그게 가장 큰 행복이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채널을 지켜봐 주시는 분들의 계좌가 항상 빨갛게 불타오르길 바랄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꼬기꼬기한 하루 주말 잘 보내세요, 여러분. 안녕!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동그라미를 눌러서 구독해주세요. 알람 설정은 기본! 혼자서 코인 투자하기 어렵고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코인 공부 패밀리를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구독 버튼 옆에 가입을 눌러 소개 영상을 보시면 좋겠네요. 이미 많은 분들이 코린이 탈출을 하고 있답니다. 꼬기꼬기!